실제로 모유를 구입해서 먹고 있다는 김진식 씨를 만났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해둔 모유의 양만도 수십 팩.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먹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모유를 녹이는 동작이 아주 익숙해 보입니다. 우유 200ml와 같은 양의 모유를 녹여서 컵에 넣습니다. 다 큰 성인이 모유를 마신다는 게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떤 이유로 모유를 마시게 된 것일까? 이건 언제부터 드신 건데? 몇 달? 2월 달인가? 그때부터 먹은 것 같아요. 1년 넘게 제가 막 배가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힘없이 막 변했던 게 갑자기 이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갈라진 눈바닥에 물을 댄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좋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우유랑 거의 비슷한데요? 우유는 소젖인데 이거는 사람 젖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김진식 씨는 우유보다 모유가 자신의 건강을 좋아지게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 말하던 자신의 병명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음어증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음어증이라는 게 어떤 그 종류의 병이에요? 말 그대로 음이 험하다 그런 뜻을 쓰는 것 같아요. 모유를 드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이 되던가요? 한약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공진단 먹으면 약간 호전되는 것 같았는데 공진단보다도 몇 배 정도 이게 모유가 더 효과가 좋았어요. 김 씨에게 모유는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자 우유와 같은 건강식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모유를 시리얼에 부어서 먹을 정도. 다 큰 성인에게도 모유가 건강식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모유를 간식처럼 먹어온 김진식 씨. 정말 그의 믿음대로 모유는 성인의 건강에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정확한 증상과 모유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김진식 씨와 함께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좀 모유를 좀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누구한테 권유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얼마나 그 자주 드세요? 하루에 한 두 컵 정도 이제 먹을 때는. 김지식 씨의 현재 건강 상태와 모유의 효능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